안녕하세요, 유튜브 관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고산식물TV입니다. 예, 저는 북한강 상류에 청평댐에 나와 있습니다. 청평댐의 풍광을, 아주 멋있는 풍광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고 힐링하고자 북한강의 물줄기와 청평댐과 그리고 너머의 호명산, 주변에 멋있는 풍광과 경관들을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자 이렇게 영상에 담고 있습니다. 저 멀리 청평대교가 보이고요. 이 지금 우측에 지금 청평 시내 아파트 너머에 기태봉부터 시작해서 저 은들봉으로 흐르는 그 산줄기와 북한강 물줄기가 같이 한데 어우러져서 아주 멋진 풍광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감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바람이 지금 많이 불고 있습니다. 저 앞에 지금 그댐 수문이 있는데 하얀 부분을 한번 당겨 보겠습니다. 지금 저 하얀 저 부분이 저 얼음입니다. 어드름. 어마어마하게 지금 얼음이 얼어가지고요. 이게 수문마다 저렇게 돼 있는데요. 저거는 녹으려면 한참 또 시간이 흘려야 저거 녹습니다. 예, 저게 다 얼음입니다. 예, 북한강은 물 깨끗하기로 아주 유명합니다. 이 물이 북한 금강산 금강천에서 시작돼 가지고 철원에 금성천하고 같이 합수가 되면서 또 화천으로 흘러서 그 화천부터 시작해서 북한강 줄기라고 북한강이라고 부르는데요. 야, 여하튼 이게 지금 북한강에 합류되는 그이 천들을 보면 뭐 가평천, 그다음에 뭐저 소양강 그 양구 뭐 파라오 뭐 근처 그리고 아무튼 그지 북한강이 지나오면서 강원도에 그 있는 고장의 그 깨끗한 물들이 이렇게 북한강과 합류돼서 이렇게 흘러오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이 물이 결국은 한강으로 흐르게 되는데요. 양수리 그 두물머리에서 남한강과 합수되어 결국은 한강으로 흐르는데요. 이 한강도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예전에는 저 부모님 세대 그이 시대 그러니까 뭐 50년대, 60년대까지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깨끗했다고 합니다. 백사장도 있었고 피서도 즐기고 뭐 물고기도 잡고 철렵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 서울이라는 이큰이 도시가 너무 비대해지고 또 산업화로 인한 또그 공장들이 또 우죽순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거뭐 법적인 그런 장치가 없지 않습니까? 뭐, 처벌 제도 같은 거. 환경에 대한 그게 모든 게 무지하고, 무조건 잘 살기 운동. 그런 운동에만, 전념하다 보니, 한강이 그렇게 탁해지고, 이 더러운, 물로 이렇게 변한 건데요. 지금은 많이, 수질 개선도 하고, 보호를 하니까, 많이 깨끗해졌다고 합니다. 물고기들도 많이 살고요.
그렇지만 이 북한강 이 상류에 있는 이 물줄기들이 훨씬 더 깨끗하고 좋습니다. 예, 제 영상을 보시고 예, 또 날씨가 한번 풀리면은 예, 코로나19 이렇게 피해서 이런 또 북한강가에 나와서 힐링도 하시고 시름도 잊으시고 스트레스도 풀길 예, 바랍니다. 여기서면 이렇게 뷰가 좋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 들어오기가 길이 없는 그 곳이라서 여기까지 오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저 아치형 다리 있지 않습니까? 그 다리 그 우측부터 시작이 돼까지 왔는데요. 시간이 굉장히 걸립니다. 여기는 뭐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곳이고요. 뷰가 아주 끝내줍니다. 여기서 보면은 진짜 야,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잡념도 사라지고.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올 한해 복 많이 지으시고 하시는 일 운수대통하길 바랍니다. 여기는 북한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